그래도 2021년 신축년에는 내가 마음먹고 뜻 품은 거 하나 두 개는 하나씩 풀어갈 수 있고 조상에서도 도와주신다고 하니 너무 걱정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. 네. 이번에 신축년 우리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, 네. 선생님이 호랑이띠를 또 좋은 띠로 또 뽑으셨어요. 그러면 네네. 좋은 띠로 뽑으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뽑으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. 호랑이띠 분들도 참 산전수전 많이 겪고 오시면서 풍파 많이 겪으셨을 텐데, 그래도 올해는 이 다른 것보다도 사람 귀인복하고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셔. 그래서 일단 제가 좋은 띠로 뽑은 것 중에 하나고, 다만,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은, 뭔 이렇게 시기 질투들을 주변에서 많이 해. 예, 호랑이띠 그 주변에. 그리고 우리 호랑이띠 분들이, 이렇게 자잘자잘한 성격들이 못 돼요. 내가 벌더라도 크게 벌고, 네. 나가더라도 크게 나가고, 좀 이런 성품들이 많으셔. 나이대별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. 네. 처음 일단 24살 우리 범띠 분들 운세가 어떤지. 우리 24살 범띠 분들은 이 연애보다도 취업이 좋네? 뭐 시험이나 합격. 시험이나 그러게요. 합격. 이걸로 좀 조상에서 도와주는 형국이다 그러시거든. 예, 대감에서 도와주시고 할아버지가 도와주신다. 그 다음에 이제 36대는 우리 범띠분들 운세가 어떨지. 올해 참 좋네요. 내가 봤을 때그 저기 호랑이띠 분들 중에서 이분들이 좀 그래도 제일 재수를 많이 받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조상에서 도우신다. 내가 네가 원하는 거한 가지는 들어주신다. 웃을 일이 있다. 자손이 있으면 자손으로 기쁜 일이 생기고 내가 사업이 있으면 확장을 이 지금 불경기고 힘든 시기에도 확장을 해도 좋고 재수가 참 좋네요. 그 다음에 이제 48 되는 우리 범띠 분들. 우리 48세 범띠 분들은 네. 사인할 일 있고 문서 오. 들어오고 예 문서 들어오고 이 귀인이 들어오신다. 그치? 다만 계약을 하실 땐좀 꼼꼼히 보셔야겠죠. 예, 그걸로 인해서 조금 머리 아픈 일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런 것만 잘 체크를 하시면은 이 귀인이 들어오시고 문서가 들어와. 어떻게 보면은 좀 사업 확장, 아니면은 사업, 자기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괜찮을까요? 괜찮죠. 괜찮지. 근데 다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좀 머리 아픈 거는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신경 쓸 일이 있다.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신경 쓰고 이 금전이나 하는 일 쪽으로는 재수가 들어오고 내가 뭐를 이렇게 계약을 손에 딱 잡더라도 자식으로 인해서 조금 신경 쓸 일이 있고 시간을 뺏길 수가 있어. 자기 하는 일을.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자식을 좀잘좀 돌봐야 되겠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60세 우리 범띠분들. 60세 네. 범띠분들. 자손으로 인해서 내가 답답하다. 그거 말고는 괜찮은데 미리미리 좀 자손을 좀잘좀 보셔야 될것 같아. 그리고 자손으로 인해서 손해 볼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금전 거래라든가 뭐 계약 쓸때잘 따져야 된다. 화날 일 생긴다 그러시거든. 또 이렇게 오늘 또 범띠분들, 호랑이띠분들한테 운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, 마지막으로 호랑이띠분들한테 그래도 또 좋은 띠로 뽑으셨잖아요. 그래도 또 축하한다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범띠분들 참 보면은 다른 분들보다 포부도 크고 야망도 있고 사업을 하더라도 막 크게 크게 하고 싶고 그런데 경기가 참안 좋다 보니까 남들한테 손해볼 일도 많이 있었고 원래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또 풍파가 오면 또 세게 얻어맞는 게 있단 말이야. 네. 그래서 굽이굽이 잘 걸어오셨는데 그래도 2021년 신축년에는 내가 마음 먹고 뜻 품은 거 하나 두 개는 하나씩 풀어갈 수 있고 조상에서도 도와주신다고 하니 너무 걱정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. 네.